빠방하이. 주인공들도 매력에 넘치지만 조연들도 넘쳐나는 매력에 짱구는 못 말려. 어쩜 캐릭터마다 떡밥이 그리도 많은지. 오늘은 짱구 조연들의 비밀 몰아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과거부터 박살 커플 왕따 사건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앞부분은 새 영상, 뒷부분은 몰아보기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짱구 조연들의 소름돋는 비밀 탑 3 시작하겠습니다. 훈이가 밈 하나로 폭격을 받긴 했지만요. 훈이는 호불호라도 있죠. 오수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구름만 있을 뿐. 틈만 나면 짱구네 집 와서 빌부터 먹고 앞마당에서 등목을 하질 않나. 여자친구 생길 때 데뷔한다고 애들까지 데리고 운전 연습하다가 사고까지 낼 뻔했죠. 뭐 이렇게 개념이 가출하긴 했지만요. 천성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름 애들이랑 재밌게 놀아주고요. 짱구 짱아도 딱히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죠. 이 녀석을 타락하게 만든 건 뼈저리게 궁핍한 생활 때문. 밥 먹을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기도 하고 방에 TV도 없어서 짱구 집에서 빌붙어서 보고 돈이 없으니 맨날 컵라면으로 때우죠. 밥도 진짜 생존을 위해 빌붙어 먹습니다. 살이 어디로 찐 건지 신기하긴 합니다만 여기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오수가 대형 농장주 아들, 엄청난 금수저였다는 거 아셨나요? 복미소가 들은 소문에 따르면 오수가 부잣집 아들인데 부모님이 멜론을 주기적으로 보내준다고 하죠. 대형 멜론 농장의 2세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소문. 사실 그럴만도 한 게요, TV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일부러 판 거였고요. 밥을 못 먹은 이유는 런던까지 해외로밍이 되는 최신 폰을 사서 전화비 내느라 돈이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사실 옷도 등장할 때마다 바뀌고 20만원짜리 가전제품 모험을 한 번에 사기도 했죠. 안경도 맨날 똑같은 거 쓰는 것 같지만 이 안경을 좋아해서 4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뭐? 오수도 금수저라니 갑자기 배신감 드네요. 떡님 말의 실세 옆집 아줌마. 마을의 모든 곳이 레이더망 안에 있는데요, 잘못 걸렸다가 바로 데스노트 행. 다음날 온 동네에 소문이 나죠. 반상일지를 핑계로 잠입수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온 동네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엄청난 정보력은 수다의 밑바탕이 되었으니. 어머 짱구 엄마, 얘기 들었어? 네? 다음에 또 봐요. 대화에 낚였다간 2시간은 순삭. 속사포로 사람 혼을 쏙 빼놓죠. 맨날 붙이고 다니는 이 파스, 수다로 생긴 두통 때문이라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그런데 이분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남편, 이사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옆집 아저씨 얼굴은 볼 수 없었죠. 내가 아직 소개 안 했구나. 근데 어딜 나갔는지 안방에 가보니까 없더라고. 이따 밤이나 돼야 들어오려나.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짱구네도 보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잠정적 결론은 남편이 사업가일까? 경제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워 보이는 게요, 집은 딱 봐도 짱구네 집보다 크고요. 아이돌 덕질하러 하와이 원정 가는 게 취미. 인맥을 동원해서 짱구네 부업자리도 바로 구해주고 취미로 카페를 창업할까 고민을 하죠. 가장 의심스러운 건 친척들입니다. 친척들이 죄다 외국인. 로베르트는 미국에서 왔고요, 최근에는 엠마라는 프랑스 조카도 등장했죠. 가장 놀라운 점은 로베르트의 첫 등장 장면. 로베르트! If you have a trouble, go to 짱구스 맘. 이때 로베르트랑 영어 프리토킹을 구사했다는. 언어를 이것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프리카 언어인 스와일리어도 원어민처럼 구사 가능하다고. 이분 대체 정체가 뭘까요? 최근 만화책에서 그 떡밥이 나왔다는 거 아셨나요? 짜자잔. 이건 아줌마의 35년 전 모습.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줌마의 정체를 의심하는 로베르트와 엠마. 친척인 이 둘에게도 절대 과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하죠. 엄청난 정보력이며 몇 개 국어 구사 능력까지.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줌마의 옛날 모습이 등장했으니. 때는 35년 전. 아줌마의 코드네임은 폴라리스. 온갖 현란한 기술로 적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스나이퍼의 저격을 받아 위기에 빠지는데요, 코드네임 서던 크로스가 위기에서 구해집니다. 아줌마는 이 요원과 사랑에 빠지는데 는 꿈? 이상한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아줌마를 보고 웃는 엠마 로베르트. 그때 옆집 아저씨의 손등이 비춰집니다. 와? 이 엄청난 떡밥을 던지고 에피소드는 끝이 나죠. 보여진 정황상 옆집 아줌마는 전직 스파이, 옆집 아저씨는 아줌마를 위기에서 구해준 요원. 보통 미스터리한 게 아닌데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앞으로 떡밥이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네요. 카리스마 용숙, 마스크맨 은혜, 여드름 전사 마리, 강렬한 눈빛의 붉은 장미 삼총사, 보통은 거부하는 치마 길이에 짧게 자른 눈썹에 염색한 갈색 머리까지. 딱 봐도 일진인데요, 행동도 양아치 그 잡채입니다. 교문 안으로 자전거 타고 질주하는 건 기본, 스쿠터는 옵션에 싸움도 잘한다는. 어우 너도. 이 중심엔 용숙 대장이 있는데요, 우리는 못 참치. 멋있는 모습으로 항상 여덕을 몰고 다닙니다. 여기서 궁금증, 얘는 왜 이렇게 삐뚤어진 걸까요? 여기에는
싶은 사연이 있습니다. 짜자잔. 이게 용숙이 집에서의 모습. 와?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공원에서 모인 붉은 장미 삼총사. 이게 웬걸? 여학생 두 명이 단원 신청을 합니다. 시크한 척 회의하겠다고 나무 뒤로 가는데 아주 신나서 난리가 났죠. 그렇게 정식 회의를 거친 후 새로운 단원을 받은 태장. 기분이 좋은지 집 앞에서 샤우팅을 날리는데 그때 나오는 엄마. 180도로 돌변해서 조신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예스! 방은 더 놀랍습니다. 온 방안을 가득 채운 인형과 굿즈들. 심지어 여우 인형을 안고 샤랄라 춤을 추는데요. 짱구에게 딱 걸립니다. 걸걸하게 소리 지르다가 엄마만 들어오면 돌변. 네, 집에서는 얌전한 딸이었던 거죠. 비밀로 해주는 대신 다음날부터 짱구 시중을 드는데요. 새로운 단원들은 실망해서 탈퇴하는 걸로 마무리. 사실 이런 낌새는 그동안도 많이 보였는데요. 관에다가도 전화만 오면 목소리가 돌변했죠. 평소 목소리. 네, 여보세요. 엄마와 전화할 때 목소리. 이렇듯 용숙 대장은 엄격한 집안 환경에 늘 억눌려 살아왔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밖에서는 집에서의 정반대로 하는 거죠. 집에서는 아직도 모범생으로 알고 있다는 큰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전성을 숨길 수 없었으니 알고 보면 참 유교거립니다. 강강, 양양. 양아치들한텐 그냥 안 넘어가도 반장한테는 서있다고요. 취향도 참 큐트하죠. 혼 열쇠고리, 아르마딜로 잠옷, 철수와 같이 소녀마법사 마리 팬이기도 합니다. 평소 취미가 코스프레라는. 요리는 또 얼마나 잘하게. 이거 보세요. 붉은 장미 삼총사 규정집을 보면 특이점이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짱구는 못 말려 이대 비주얼, 원장 선생님, 그리고 흑곰. 이 둘 비주얼이면 극장판 빌런도 씹어먹습니다. 원장 선생님 키가 191cm인데요 흑곰 키는 더 크니까 최소 193cm로 추정된다는. 소름 돋는 건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등장 초기에는 이 얼굴로 유치원에서 흡연을 하기도 했죠. 거기에 총까지. 는 왜? 이건 물총. 이처럼 이 덩치 가지고 하는 일은 수지 전용 화장실 관리, 수지의 첫 신부름 관리, 강아지 입양, 리얼 소꿉놀이 세트장 설치, 초코비 코스프레하고 짱구 납치하기, 온갖 하찮은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고 일하는 이유요? 물론 많죠. 먼저 연봉 때문. 이사한다고 하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축하 전화할 정도의 세계적 갑부. 수진의 경원을 할 정도이면 최소 연봉 10억이 넘는 걸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지의 협박. 수지한테 책 잡힌 게 워낙 많은데요. 배팅 연습하다가 동상을 부수질 않나, 서재 있는 도자기를 깨뜨리질 않나, 사슴 장식을 부숴버리질 않나. 지금까지 걸린 피해액만 해도 몇 억은 금방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지를 정말로 아끼기 때문. 한 번은 겨우 다시마 젤리 하나로 억울하게 잘렸는데도 계속 주변을 감시하며 보호했고요. 수진애가 쫄딱 망했을 때도 누더기 옷을 입고 자전거로 수지를 보좌했죠. 가장 감동인 점은 선글라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제자리인 선글라스.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온갖 방법으로 벗기려고 했지만요. 선글라스 위 선글라스 스킬로 피해갔죠. 이렇게 선글라스를 고집하는 이유.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면 수지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역시 각곰. 아직 흑곰생을 본 사람은 차은주 선생님밖에 없는데요. 엄청 잘생긴 걸로 추정되죠. 직업정신이고 뭐고 한번 보고 싶네요. 애니로 오면서 사라진 캐릭터도 정말 많습니다. 컨셉에 안 맞거나 매운맛이거나 논란이 예상되면 가차없이 빼버리죠. 대표적으로 신영식의 형. 원작에서는 일찍이부터 나온 구두쇠 캐릭터인데요. 쭉 안 나오다가 22년에야 첫 등장했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 아직 미방영. 올해나 돼야 국내에 방영될 듯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케이스입니다. 최성한 선생님의 딸은 아직까지도 등장 못했죠. 짱구집에서 출산을 한다든가, 애 때문에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아쉽네요. 이외에 사라진 캐릭터는 많습니다. 몇 번 소개했던 와르르맨션 주민들, 가벗겨바 공화국의 왕자 가락, 오카마 술집을 운영하는 수잔이 대표적이죠. 이 두 캐릭터 다 오수 뺨치는 분량의 등장인물들이고요. 매력도 넘쳐나는데요. 가랑의 경우 인종차별의 이슈가 있어서 수잔은 오카마 술집 주인이다 보니 심의에 걸릴 수 있어서 삭제한 듯 합니다. 가랑은 광자랑 러브라인 떡밥도 있지, 수지 뺨치는 부자 기믹도 있지 재밌고요. 수잔은 과거 특수요원의 만제리 회사 사장의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재밌는데요. 둘 다 삭제돼서 아쉽습니다. 다음은 짱구네 유 몰로씨. 마릴린 몰로가 모티브인 듯한 이 캐릭터. 역시나 원작에서는 닭살 커플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짱구 아빠한테 잔디에 풀 좀 배달라, 바퀴벌레 좀 잡아달라, 틈만 나면 불러대는데요. 짱구 엄마가 의심해서 신나게 맞는 걸로 끝나죠. 마지막으로 기타 요노 박사. 이분은 스페셜 에피소드의 메인 캐릭터인데요. 각종 신기한 물건들을 개발해서 떡잎 마을을 위험에 빠뜨리는 박사입니다. 물론 대부분 짱구가 몰래 가져가서 그렇지만요. 12개 나왔던 병
전기 타임머신도 애니에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개발한 거라는, 이외에도 별 희한한 걸 다 만듭니다. 수면인간이 되는 팬티라든가, 똥을 밥으로 변경하는 기계라든가, 거인이 되는 기계라든가 다양하죠. 그중 나의 먹는 약 에피소드는 정말 감동입니다. 나이를 먹는 약을 먹고 어른이 된 짱아. 짱구한테 지금까지 당한 걸 복수하는데 나이를 점점 먹더니 할머니가 되고 죽을 위기에 빠지는 내용이죠. 이때 짱구의 명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도 너무 하이테크이다 보니 삭제된 것 같네요.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은데 활용 좀 하라고요. 눈치도 없고 미니밖에 몰라서 회사는 제대로 다닐까 걱정되는데요. 진짜 제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하루는 정리해고를 당하고 삶의 의지를 잃은 정은씨. 미니알 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고기 먹이기. 아니 그냥 죽... 그렇게 소고기를 마구마구 먹어서 겨우 회복한 정은씨는 일주일 후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어디냐고요? 짱구 아빠랑 같은 회사인 떡잎 상사. 다행인 건 짱구 아빠는 영업부, 정은씨는 경리부로 팀이 다르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자살 소동을 벌입니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연. 평소에도 짱구 가족 말고는 친구가 없다고 민폐짓 하는 것 보니 대충 예상은 했는데요. 업무 시간에 미니씨 보고 싶다고 울고, 점심시간은 통화해야 해서 동료들이랑 따로 먹고, 회식은 집에 가야 해서 매번 거절했더니 자연스레 왕따가 됐다고 합니다. 어이는 없지만 가정식은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해주는데요. 그렇게 업무 능력이 떡상한 정은씨, 영업부서 상사 눈에 들어서 짱구 아빠와 같은 팀이 됩니다. 와. 하루는 눈치 없이 거래처 사장의 가발을 지적했다가 대형 거래를 날리고 해고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마음 약해진 짱구 아빠, 퇴직서를 쓰려는 정은씨를 거래처에 같이 데리고 가 무릎 꿇고 사과하죠. 이래서 가정식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가발 없이 스킨헤드로 다니는 인기가 폭발해서 더 좋다며 거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 사장님. 정훈씨는 짱구 아빠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고 이야기는 훈훈하게 마무리. 정훈씨가 바보 같아 보여도 사실은 고스펙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떡잎 상사에, 그것도 어린 나이에 입사한 데다가 사회성 부족한 것 빼면 업무 능력도 뛰어난 걸로 묘사되죠. 무엇보다도 프로이징러. 이때 이후로는 떡잎 상사 관련 에피소드가 안 나오는데요. 잘리고 다른 회사 이직했다 하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직 진짜 힘든데 능력자네요. 요즘 액션 가면은 광고 맛이 제대로 들렸는지 광고만 나오고 말이야. 영 재미가 없죠. 라떼 액션 가면은 말이죠. 특집편도 자주 방영하고 스토리도 이어져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스토리도 탄탄하고 빌런들도 매력 넘쳤다는 것. 요즘 짱덕들은 모를 미방영 포함 액션 가면 연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예용사 액션 가면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머나먼 외계 행성에서 왔습니다. 한마디로 외계인. 지구에서 든든한 조력자 니미와 박사를 만나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죠. 가장 처음 대적한 적은 블랙 악마 군단입니다. 액션 가면은 바다수 장군 미녀, 침팬지 장군 몽키키, 사마귀 장군 이구아나 장군, 사천왕을 대여섯 편에 걸친 긴 싸움 끝에 물리칩니다. 마지막으로 침팬지 장군 몽키키의 아들 양키키가 복수를 위해 등장. 하지만 액션 가면에게 참패하죠. 그 후 흑막에 숨어 사천왕을 조종하던 대장 해골악당 제트가 등장. 가짜 액션 가면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대형 로봇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각종 방법으로 액션 가면을 궁지에 빠뜨렸죠. 하지만 결국 패배하고 씁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렇게 지구는 평화를 되찾는 건 무슨. 더 강력한 정체불명의 악당 람포포가 등장하죠. 그의 정체는 이그레들. 알고 보니 어렸을 때 헤어진 니미의 오빠였는데요. 천재 박사 쯔바인바에게 세뇌당해 빌런이 된 겁니다. 쯔바인바는 참새의 눈물 결사대의 대장. 지구의 인구를 참새의 눈물만큼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리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가진 악당이죠. 액션 가면은 제트에서 피버로 친화, 더욱 강력해져서 참새의 눈물과 기나긴 싸움을 이어가는데요. 바인바의 함정에 빠져 공중에서 추락,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그레드의 세뇌를 풀어내는데 성공하고 함께 쯔바인바를 물리치는 걸로 마무리. 요약된 내용만 봐도 핵꿀잼이죠. 쯔바인바를 물리친 이후엔 더 이상 스토리 연결이 안 돼서 아쉬울 뿐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스피노프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네, 짱구 공식 파워 원탑은 광자. 이슬이 누나의 떡잎여대 동기로 프로레슬링 선수가 목표인데요. 일본의 여자 프로레슬러인 칸도리 시노부가 모티브라고 하죠. 평소 레슬링과 막노동 알바로 다져진 근육으로 누구든 한방 컷입니다. 험악한 외모와는 달리 알고 보면 진국인 광자. 우선 성격이 너무 좋죠. 짱구도 광자 때문에 매번 이슬이 누나와의 데이트에 실패하지만 엄청 잘 따르고요. 마을이 위기에 빠지자 입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격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도 잘하지, 요리도 잘하지,
손재주도 좋지 못하는 게 없는데요. 매 떡 만들기 대회에서도 1등을 한다고 하죠. 이런 광자가 솔로인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광자는 슬픈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인데요. 와르르 맨션에 살았던 다법개화공하고 왕자의 가랑과 연애를 했었죠. 가랑은 이슬이 누나와 함께 있는 광자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다법개화공하국의 미기준은 정반대라 광자가 엄청난 미녀이기 때문인데요. 우수랑 원장 선생님도 미남으로 불린다는 사실. 우와. 그 후 알콩달콩 연애를 하던 두 사람. 어느 날 가랑이 광자에게 초호화 프로포즈를 합니다. 광자는 잠시 왕비가 됐을 때를 상상하며 즐거워하지만 레슬러의 꿈을 버릴 수 없어 프로포즈를 거절하죠. 이에 가랑은 광자 프로레슬링 대결을 신청하고 1분간 버티면 프로포즈를 승낙하라는 조건을 겁니다. 풀거래 성사 완료. 하지만 결과는 당연히 참패이죠. 그렇게 가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뒤로하고 본국으로 슬슬히 돌아갑니다. 이후로 누구와도 썸탄 적이 없는 광자. 가랑과 이어졌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네, 짱구의 명불허전 원톱 러브라인 이슬이 누나. 떡잎여대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세계관 최고의 미녀입니다. 짱구가 여러 여자들에게 찝쩍대긴 하지만 이슬이 누나에게만은 진심. 유일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는 상대이죠. 짱구가 5살이고 이슬이 누나가 20살이니까 우선 짱구야, 20살 되면 다시 생각해보자. 짱구의 뇌 속엔 부끄러움이란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짱구 좀 보세요. 와우. 이슬이 누나는 데빌구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치트키인데요. 평소에 짱구, 그리고 데이트 모드 짱구. 우리 짱구는요, 엄마 말도 잘 듣고요, 청소도 잘하고요, 피망도 잘 먹습니다. 와, 한때 순수악으로 악명 높았던 짱구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다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둥. 이게 짱구와 이슬이 누나가 만나게 된 결정적 계기. 우리나라에선 삭제된 장면인데요. 이 둘의 첫 만남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TV에 나온 예언과 오늘 행운의 주인공 이름엔 쌍짓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난이 복으로 변하는 형세라는데 과연 짱구에게도 복이 올까요? 알게 뭐람. 신나게 동네를 활보하는 짱구. 갑자기 바람이 슝 하고 붑니다. 그 순간 눈에 먼지가 들어가고 마구 비벼보지만 빠지질 않죠. 그때 니모의 누나 등장. 누나 내 먼지를 순삭해줍니다. 굴욕 따윈 없는 초근접잘. 한눈에 반한 짱구는 당황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지독한 상사병에 걸립니다. 엄마를 봐도 이슬이 누나 생각, 밥 먹을 때도 이슬이 누나 생각. 갈수록 심해져서 쌍코피까지 나오죠. 이 녀석 괜찮을까요? 다음날 멋지게 차려입고 꽃도 준비 완료. 당당하게 사랑 고백을 하기로 합니다. 1시간 넘게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짱구. 오라는 이슬이 누나는 안 오고 철수가 다가오는데요. 응? 그런데 반응도 없고 뭔가 이상하죠? 고개를 들어보니 그 앞엔 이슬이 누나가. 부끄럼 게이지 폭발한 짱구는 그대로 도망갑니다. 이대로 짱구의 짝사랑은 끝난 걸까요? 그리고 또 다음날 여전히 풀이 죽어있는 짱구. 그 앞에 이슬이 누나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부리부리 댄스를 추면서 말이죠. 아디슬. 짱구가 부끄러워할 것이 걱정돼서 일부러 쳐준 거죠. 부끄러워하던 짱구 앞에 손을 내밀어준 이슬이 누나. 이렇게 둘의 만남은 시작됩니다. 짱구가 왜 반했는지 잘 알겠죠. 엄청 중요한 장면인데 왜 삭제된지는 모르겠네요. 와르르 맨션 205호에 거주하던 유미 엄마. 만 18세의 철없는 엄마인데요. 지금 보니까 철없을 만도 한 게 붉은 장미 삼총사 동년배이고 이슬이 누나 광자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죠. 와우. 진한 갸루 화장에 화려한 패션. 특히 호피 무늬를 좋아하는데요. 온 집이 호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굽의 신발. 길거리에서 통급 하이힐 신고 유모차 끄는 모습으로 첫 등장하는데요. 초면에 짱구 엄마랑 짱아가 촌스럽다고 깔보며 극딜을 넣죠. 이에 빠기 갇힌 짱구 엄마는 유모차 밀기로 기선제압. 난데없이 둘이 길거리에서 유모차 배틀 시작. 그러던 중 우세했던 유미 엄마가 통굽구두 때문에 넘어지는데요. 유미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그대로 발사합니다. 이에 짱구 엄마가 몸을 날려 유미를 구해주면서 인연은 시작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와르르 맨션 이후 딸 유미는 엄마랑 판박이인데요. 만으로 두 살이니까 짱아랑 만화의 한두 살 차이인데도 화장도 하고 말도 잘하죠. 걸어다닐 수 있는데 유미 엄마가 유모차 자랑하려고 일부러 틀고 다닙니다. 와르르 맨션 에피소드가 끝난 후 두세 번 등장하긴 했지만 거의 하찮 다름없었던 유미모녀. 유모차 꾸미기 에피소드 이후로 영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짜자잔. 이게 유미 엄마 최신 근황입니다. 짱구 가족이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거는 차분한 패션의 여자. 깜짝 놀라 자세히 보니 유미 엄마였습니다. 스타일이 180도로 바뀐 거죠. 드디어 철이 든 걸까요? 물론 그럴 리 없죠. 날라리 시절 선배가 멋진 셀럽풍으로 변신했다고 따라했다고 합니다. 와. 하지만 유미는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요. 홍급부츠로 유혹해보지만 넘어가지 않자 화내며 도망갑니다. 유미를 잡으러 가다가 익숙치 않은 구두에 넘어지고 말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유미 엄마는 결국 통굽구두를 사고 유미와도 화해하는 결말로 마무리. 중간 따윈 없는 유미 엄마 패션. 빨리 애니 버전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두둥. 이게 바로 전설의 불고기로드 배신 짤이죠. 훈이는 이 짤 하나로 온갖 욕을 먹으며 짱구는 못 말려 최대 역적으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한 줄 더 뜨는 훈이가 있는데요. 바로 정훈이. 훈이가 워낙 역대급이라 운 좋게 가려졌지만 사실 더 욕먹을 짓을 했죠. 상금 1억 원에 눈이 멀어서 도망가던 짱구 가족을 줄에 걸어 넘어뜨리고 납치까지 하려 합니다. 짱구 아빠에게 역공당하고 부끄러워하며 도망가긴 했는데요. 훈이는 마지막에 반성하며 희생하기도 했고 어린 마음에 실수라고 봐줄 수는 있는데 이쪽은 돈에 눈이 멀어서 짱구 가족을 궁지에 빠뜨린 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서 대놓고 밀고 있는 욕받이 캐릭터라 그런지 극장판에서도 욕받고입니다. 라면대란 편에서는 조연들 중 가장 먼저 라면에 감염돼서 짱구 가족을 공격하고요. 아미호 편에서도 곤약 좀비가 돼서 짱구 가족을 공격하는데 이 장면 정말 소름이죠. 아무리 평행 세계라고는 하지만 닭살 커플에겐 무자비한 제작진. 뭐 이렇게 민폐짓을 베리베리 많이 하긴 하지만 눈 씻고 찾아보면 긍정적인 면도 종종 있습니다. 짱구 가족이 가스 폭발로 집을 잃었을 때 위로도 해주고 집 찾는 걸 도와주기도 했고요. 가끔 짱아를 돌봐주기도 하죠. 이거 외엔 정말 모르겠는데 착한 짓 한 거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짱구는 못 말려 공식 빌런 닭살 커플. 착한 캐릭터만 있으면 재미없으니 욕받이로 몰빵한 듯 한데요. 만화는 만화일 뿐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요. 스피노프 만들어 달랬더니 정말 만들어버린 제작진. 과연 어떨까요? 짜자잔. 라? 와, 다행히도 실사화는 아니고요. 스피노프 홍보용으로 제작한 거라고 하죠. 진짜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그럼 내용은? 짱구 속 액션 가면을 기대하고 보는 사람은 대부분 실망할 스토리입니다. 아예 다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품 속 액션 가면은 싸우지 않고 상대가 지치거나 질릴 때까지 그냥 방어만 하죠. 그렇게 버티면서 적절히 인생 상담도 해주고요. 마음이 풀어진 괴인의 어둠의 씨앗을 액션빔으로 정화하는 걸로 마무리.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는 싸움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원한 건 빵빵 터지는 액션인데 말이죠. 그래도 짱구란 걸 입고 보면 액션씬도 고퀄이고 꽤 재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가장 꿀잼 포인트는 짱구 속 등장인물 찾기. 먼저 짱구와 짱구 엄마, 그리고 미미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와! 액션 가면 스피노프는 2013년 창간된 월간 액션에서 연재를 시작. 무려 50화, 총 5권의 단행본으로 출시됐죠. 우리나라엔 정식 발행되지 않았는데요. 지바인바 하나 원작 내용을 살렸으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네요. 두둥. 짱구 아빠 치질 수술 사진 못지않게 충격적인 이 짤. 남의 돈 벌기 참 힘들죠. 짱구 아빠의 회사 생활도 헬이지만 그보다 직급이 낮은 고몽체의 회사 생활은 더 험난합니다. 밤낮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짱구 아빠와 함께 영업을 다니는데요. 짱구네 가족과는 각별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매번 집에서 자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짱구와 짱아도 잘 따릅니다. 짱구 엄마가 집 근처에 맨션을 대신 구해주기도 했죠. 집과 함께 여자친구도 몇 번 구해주려 했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 남일이 선생님한테도 차요. 유미 씨한테도 차요. 앞에서 여자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다고 국길당해도 화낼 수 없는 이 현실. 하지만 음지의 팬들은 오히려 잘 됐다며 짱구 아빠와의 러브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말이 아예 안 되진 않는 게 짱구 아빠와 단둘이 영화관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요. 남자 운동선수 화보 보는 게 취미라는 거. 고뭉치의 취향이 의심되는 모먼트. 애니웨이, 이보다 충격적인 건 고뭉치의 나이가 24살이라는 사실이죠.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네, 고뭉치의 회사 생활 역시 순탄하진 않았는데요. 짱구 아빠가 만년계장이라면 고뭉치는 만년평사원이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떡잎상사에 입사한 고뭉치. 자신감도 없고 일머리도 없어서 입사 후 지금까지 승진을 못했다고 합니다. 직속 선배인 짱구 아빠가 늘 골머리를 썩는데요. 개념도 없어서 매번 뚜껑 열리게 하죠. 달마다 짱구 아빠한테 돈 빌려가서 혼자 비싼 점심을 사먹질 않나. 돈을 돌려달라 하면 쪼잔하다고 투덜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극장판에서는 빌런 역할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불고기로드 편에서 배신할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미고 편에서 머리에 30cm 자 꽂힌 장면은 지금 봐도 소름돋죠. 이처럼 짱구 아빠 주변 인물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뭉치. 원래는 없던 캐릭터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원작에는 아예 없었던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인데요. 인기가 좋아서 원작으로 역수입됐습니다. 비주얼이 이래도 은근 마니아 팬층은 탄탄한데요. 고뭉치와 짱구 아빠 꽁냥꽁냥한 횟수 적어놓은 사이트도 있을 정도입니다. 와우! 원작에도 고뭉치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면 좋겠네요. 예쁘지, 성격도 좋지. 이 두 개만 봐도 완벽해 보이는데요. 이건 약과입니다. 요리도 잘하지, 보드도 겁나 잘 타지, 옷도 잘 입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데다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라고 말해온 이슬이 누나. 20살의 나이에 떡잎 유치원에 교생 실습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꿈을 이룬 거야. 다만 운전은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족했나 봅니다. 금수저이기까지 한 거죠. 우선
학교가 집이랑 가까운데도 자취를 하고 있고요. 집도 3룸은 되어 보이고 거실도 널찍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한 금수저인 이유는 아빠! 맨날 찌질하게 등장해서 그렇지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름만 대도 알 정도로 잘나가는 인기 소설가입니다. 대표작은 성격과 정반대인 호캐 시리즈인데 짱구 가족의 애독자라 집에 정권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슬이 누나 따라서 미용실에 갔을 때 작가란 게 알려지자 순식간에 가게가 팬으로 꽉 차기도 했습니다. 집도 고풍스러운 느낌의 대저택이죠. 그리고 지방에는 대형 별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별장 클라스 보세요. 와우, 베리베리 부럽네요. 그런데 이분 서점 주인 아주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겼죠. 설마 이슬이 누나의 엄마? 한간에 남편은 책을 쓰고 아내는 그 책을 갖다 판매하는 상부상조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과연 사실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슬이 누나 엄마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슬이 누나는 다행히 엄마를 닮은 것 같네요. 로베르트는 옆집 아줌마의 친언니가 미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동양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무작정 날아와 옆집 아줌마 집에 얹혀 살고 있죠. 분명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알아서 영어로 알아들어야 하는 신박함. 로베르트는 짱구에게 문화를 잘못 배워서 가중 굴욕을 연출했는데요. 영어 선생님으로 잠깐 등장한 이로는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한국 추방설, 옆집 아줌마 감금설 등 소문이 많았죠. 정말 옆집에 감금된 걸까요? 짜자잔, 이게 로베르트의 근황입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 도도한 외모로 오소와 친구들 포함 남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외국인. 이 사람은 엠마. 프랑스인으로 로베르트를 찾고 있습니다. 얼씨구, 로베르트와는 다르게 프랑스어로 알아서 알아들으라고 하네요. 길 가다가 만난 짱구에게 로베르트를 아냐고 물어보는 엠마. 짱구는 자기에게 반한 줄 알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이래저래 쇼를 하다가 짱구 집까지 가는데요. 그때 옆집에서 로베르트가 등장합니다. 요가프로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배가 아파서 못 갔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옆집 아줌마도 아는 사이? 엠마는 옆집 아줌마 여동생이 프랑스 사람과 결혼해 낳은 딸이라고 하죠. 언니는 미국인과 결혼, 여동생은 프랑스인과 결혼, 본인은 유창한 3개국어.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이 아줌마의 정체가 베리베리 궁금하네요. Anyway, 짱구, 엠마, 로베르트, 옆집 아줌마 이 넷이서 시내를 관광하는 걸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애니에서는 본국 성우 문제 때문인지 아예 하차했는데요. 그래도 만화책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한 번은 이슬이 누나에게 한눈에 반했다가 짱구가 좋아하는 걸 알고 마음 접는 에피소드도 나왔죠. 의리남, 나름 재밌었는데 애니판에도 종종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들과의 악연은 바글바글 만원기차에서 시작됩니다. 하와이 가족여행에서도 마주치더니 결국 이웃집으로 이사오죠. 이때부터 안티만 백만양병을 기세로 온갖 민폐짓을 하는데요. 거의 민폐 도감 수준입니다. 맨날 무단침입해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 기본이요. 기껏 이사하는 거 힘들어서 도와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요. 니니가 영양실조 걸렸다고 학 천마리를 같이 접자고 하질 않나. 안 한다고 하니까 애들 앞에서 자살 시도를 시전하죠. 자기들 헤어질 거니까 짱구 아빠도 헤어지라고 하면서 선 씨게 넘는 모욕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씁니다. 하지만 가장 열받는 건 음식 빌붙어서 먹는 거죠. 전골 파티만 하면 쳐들어와서 고기만 쏙쏙 빼먹고 고기 파티 하자고 하면서 소스만 가지고는 뻔뻔함도 보여줍니다. 와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민폐짓은 집안 내력으로 추측되는데요. 한 번은 정훈의 숙부님이 시골에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집도 없으면 다시 시골로 내려오라고 할까봐 짱구네 집을 자기네 집이라고 거짓말 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집을 통째로 빌려주죠. 나이스 샷. 자기 집인 척 해봤지만 결국은 걸리게 되고 닭살 커플은 시골로 다시 내려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으로 다같이 한우전골을 먹는데요. 이게 웬걸? 숙부도 고기만 쏙쏙 골라먹죠. 지옥의 3콤보. 그렇게 이사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깜찍이가 이사를 안와도 된다 했다고 통보하고 도망가는데요. 깜찍이는 숙부님의 아내. 이쪽도 닭살 커플이었던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전에 정훈의 친척동생인 꽁냥이 커플도 등장했는데요. 이쪽은 고등학생 닭살 커플. 정훈 미니 커플을 뛰어넘는 민폐짓으로 참교육을 제대로 시전합니다. 짱구 가족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당하며 분통 터져하는데요. 완전 사이다였죠. 맨날 등장해서 이 커플 참교육 좀 시켜주면 좋겠네요. Anyway, 이 집안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액션 가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로인 미미. 그런데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어 보이죠. 하는 역할은 주로 납치당하기. 하는 대사는 도와줘요 액션 가면. 맨날 납치당해서 액션 가면을 궁지에 빠뜨리는데요.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액션 가면에게 신무기나 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납치돼서 분량을 만들어주고 있죠. 얘 없으면 액션 가면 분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을 듯. 하지만 여기 대반전이 있습니다. 빠방이들은 미미의 진짜 정체를 아셨나요? 짜자잔, 미미의 정체는 액션 세일러 미미. 초록색 스카프를 주무기
이미지로 싸우는 슈퍼히어로인데요. 액션 감인이 없으니까 변신해서 적을 한 방에 물리쳤죠. 이게 뭐지? 싶은데 생각보다 짱 세다는, 힘은 센데 그냥 납치당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네요. Anyway, 액션 세일러 미미를 잇는 여성 히어로가 등장했으니 바로 액션 가면 아가씨, 액션 가면의 후계자로 등장한 슈퍼히어로입니다. 오랫동안 악당과 싸워 몸이 만신창이가 된 액션 가면, 가장 최근엔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은퇴할 수도 없는 노릇, 세상은 새로운 적 밋밋 테러단에게 위협받고 있었죠. 밋밋 테러단이란 밋밋하고 재수없는 짓들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종국에는 불쾌한 세상을 만들려는 악의 조직입니다. 액션 가면은 몇 달 동안 밋밋 테러단에 맞서 싸울 후계자를 찾는데요. 성질 더럽고 싸움 잘하는 여고생이 낙점. 무슨 월급 없다고 하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하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고 액션 가면 아가씨로 변신, 악의 무리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원작에만 나오는 외전인데요. 생각보다 분량도 많고 연재도 끊기지 않고 있죠. 완전 병맛인데 꿀잼이라는, 못 본 분들은 꼭 보세요. 극강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원장 선생님. 하지만 그를 컨트롤하는 실세는 부원장 선생님이죠. 부원장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의 아내로 유치원의 살림을 도맡합니다. 특히 월급이나 돈 관련된 건 다 부원장 선생님이 관리를 하는데요. 월급날에 부원장 선생님이 외출을 하자 남희재 선생님이 월급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장면도 나오죠. 실세라고 해서 원장 선생님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얼굴에 적응이 안 돼서 아침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데요. 적응 안 될 만도 한 게 원장 선생님 본인도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소리 지릅니다. 와, 짱구 학습 만화에 의하면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소꿉 친구입니다. 국내판 기준 부산 토박이었던 두 사람. 보시다시피 원장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상이 험악했는데요. 길만 걸어가도 사람들이 놀라고 다들 피해서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본장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고 상경호 큰 인물이 되면 데리러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교를 가기 위해 상경을 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이력서를 여기저기 써내도 외모 때문에 광탈하고 좌절해 있던 그때 어떤 아이가 사탕을 건네주며 힘내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순수한 아이가 순수한 마음 그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먹죠. 그러다가 볼링장에서 부원장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부끄러워하는 원장 선생님 대신 부원장 선생님이 연애를 리드했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그 후 오른쪽에는 신혼집, 왼쪽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기념해서 원장 선생님 상경 기념일을 만들고 유치원 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죠. 서로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꿋꿋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둘이 깨가 쏟아지죠. 그렇다고 이 둘이 아예 싸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은 부원장 선생님이 아침밥으로 낫또를 만들어줬는데 파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반찬 수정을 하는데요. 화끈한 부원장 선생님은 먹지 말라고 바로 밥을 치워버리고 이 둘은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티격태격됩니다. 그러다가 떡잎말 방범대 덕분에 화해하고 다시 쏟아지는 깨. 참 어디로 봐도 천생연분인 듯하네요. 이슬이 아빠가 엄청난 사람인데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 완전 딸바보의 팔불출 성격 때문입니다. 집착으로는 짱구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초밥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걱정돼서 200접시를 먹으면서 하루 종일 감시한 적도 있죠. 감히 이슬이 누나에게 클레임 걸었다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생 실습까지 따라갔다는. 와, 일은 안 하냐고요. 뭐 그럴만도 한 게 세계관 최고급 미녀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이상한 남자가 따라붙습니다. 이럴 땐 짱구가 멋있게 등장해서 참교육. 하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녀의 옆엔 항상 광자가 붙어있죠. 광자는 이슬이 누나와 같은 대학교의 레슬링부인데요. 이분은 파워로 세계관 최강자급입니다. 장난으로 방범용 철창을 뜯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파워. 잘못 덤볐다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상한 놈이 접근했다면 주로 처리반 역할을 담당하죠. 흑곰 안 부럽네요. 다만 짱구의 접근도 의도치 않게 막아버린다는 게 문제인데요. 짱구도 항상 처음엔 불만이지만 광자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재밌게 잘 놉니다. 손재주도 엄청 좋은데요. 찰흙으로 진짜와 똑같은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간식으로 핫케이크를 만들어줬는데 비주얼이 미쳐버렸죠. 갑자기 광며드네요. 두둥. 드디어 등장한 와르르 맨션의 주인장. 항상 꼬장꼬장하고 깐깐한 성격으로 세입자들을 갈군 공포의 빌런입니다. 조금만 뛰어도 난리치고 시끄러워도 난리치고 날가 빠진 와르르 맨션을 애지중지하며 세입자들을 아주 잡습니다. 물론 세입자 라인업 보면 초콤 이해는 갑니다. 집벽을 통째로 날려먹은 건 물론이요, 복도에서 배드민턴까지 치는데요. 참다 못한 주인장은 복도에 빨래 널기 금지, 방귀 금지, 웬만한 거 다 금지시키다가 단체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깐깐하게 된 데에는 슬픈 사연
사연이 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었죠. 애니웨이, 짱구 가족이 와르르 맨션에서 떠난 이후로 주인장도 하차, 짱구 가족이 살던 방으로 분리소가 들어가면서 종종 까메오로 등장합니다. 전투력 풀파워 찍고 누구에게도 안 질 것 같은 주인장, 최근 충격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누둥. 세입자에게 잡혀 사는 모습이 나온 거죠. 이게 대체 뭐선 일? 어떤 수상한 남자가 30분 동안 와르르 맨션을 서성대고 있습니다. 놀란 주인장은 뭐하냐고 따지는데요. 알고 보니 입주 희망자였죠. 나이 서른에 결혼도 못하고 지내다가 결국 쫓겨났다는 이 사람.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눈치도 없어서 꺼림직하긴 한데 우선 받아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방이 난장판이 되어 있죠. 쓰레기 분류도 제대로 못해서 열받은 주인장은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그때 주인장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 이 사람을 제대로 교육해서 부려먹는 계획이죠. 계획대로 힘든 훈련 끝에 그는 완벽한 관리인으로 재탄생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경고에다가 주인장을 뛰어넘는 빌런이 되는데요. 오수가 머리카락을 떨어뜨리자 삭발시키려고 하죠. 결국엔 주인장마저 잡혀 사는 결말로 마무리. 와우, 머리 쓰다가 된통 당했네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짱구는 못 말려 세계관 때문에 무려 25년간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닭살 커플. 아직까지는 사랑 전선에 이상 없는 듯 합니다. 이 커플의 닭살 행각엔 짱구 세계관 최강자들도 혀를 내두르는데요. 유리의 막장 리얼 소꿉놀이에도 타격감 0에 닭살 행각이 더 심해져서 나중엔 유리가 감명을 받아 대본을 다 바꾸기도 합니다. 닭살 커플은 액션 서점에서도 짱구와 함께 최고 등급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쫓아내려고 긴급명령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술로 짙게 만들었는데 거짝 달라붙어서 실패. 배고필 쌀 폭풍과 태양 기술로 서점 온도를 50도까지 높였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았죠. 와우! 금슬 좋은 이 부분은 365일 모두 기념일입니다. 된장국이 좀 짜게 만들어진 기념일, 하루 동안 문자 300건 돌파 기념일, 미니 앞에서 처음으로 번개가 나온 복구복구 기념일, 와! 패션도 한결같은 커플티인데요. 기본 커플티, 분홍 커플티, 노란 커플티, 깨진 커플티, 커플 잠옷, 정장, 거기에 2인용 티셔츠까지 종류도 많죠. 2인용 커플티 입고 찰싹 붙어다니다가 미니가 화장실 가는 바람에 우도 벗고 화장실 앞에서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여도 취향은 정반대인데요. 정우는 프린세스나 마법소녀물 덕후, 미니는 괴물 좀비 덕후. 티는 안 내지만 서로의 취향을 못마땅해야죠. 박중 시간상 신혼여행 다녀온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이는 좋은데요. 안 깨지고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액션 가면이 우스운 점, 본체 피지컬도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세계관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에 키는 무려 185cm. 배우이긴 하지만 액션 장면은 대부분 직접 찍는데요. 온갖 무술을 섭렵했습니다. 인성은 얼마나 좋게요. 길 가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죠. 거기에 보너스로 존잘 매니저까지. 덕질거리가 엄청나다 보니 성인들에게도 인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액션 가면이 진짜 액션 가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무슨 말이냐고요? 액션 가면은 총 두 명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 의혹을 불러왔던 문제 장면. 분명 액션 가면은 일반인 배우인데 액션 빔을 쏜다고? 그냥 애니 연출상 기법일 것이다, 특수효과 장치를 썼을 것이다 등 썰이 많았는데요. 이건 진짜 빔을 쏜 걸로 알려졌죠. 그렇다면 일반인이 어떻게? 이 모든 의문은 크레용 신장 6권에서 밝혀집니다. 짱구 세계관은 차원을 사이에 두고 동일한 두 세계, 즉 평행 세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계엔 배우인 액션 가면과 외계인 액션 가면이 존재하죠. 그리고 차원의 문을 통할 시 이 둘은 마주치지 않고 스위치! 짱구네도 마주치지 않고 서로 바뀌었던 게 그 이유입니다. 이를 악용한 그레그레마왕, 외계인 액션 가면을 배우가 있는 세계에 가두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죠. 영화에서는 외계인 액션 가면이 이 세계 저 세계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설정이 바뀌었는데요.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TV판의 경우 원작의 설정을 따른 겁니다. 결국 이날 촬영장에 왔던 건 다른 세계의 외계인 액션 가면인 셈. 지금 보이는 액션 가면도 진짜 액션 가면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을 부르는 정글편에서 파라다이스 킹에게 당하고 짱구에게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은 액션 가면. 외계인 액션 가면이 왔다면 쉽게 이겼을 텐데 아쉽네요. 최근 SNS를 뒤집어 놓으신 한 사진. 짱구에 이런 캐릭터가 있었어? 정말 예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 캐릭터의 정체는 수정이. 수지 뺨틀 정도의 외모 1티어인데요. 철수와 같은 영어학원에 다니고 진달래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입니다. 아쉬운 건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졌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학원 끝나고 단둘이 걸어가는 철수와 수정이. 수정이가 갑자기 3대3 미팅을 하자고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철수는 바로 콜하지만 짱구면 망할 것 같으니 맹구랑 후니만 부르죠. 그리고 일요일
잘 차려입고 온 철수, 맹구, 훈이. 안 부른다고 피할 수 있는 짱구가 아니죠. 모른 척 해보려 하지만 결국은 일행에 합류하고 3대4 미팅을 시작합니다. 적당히 얘기 나눈 뒤 1대1로 찢어지는 아이들. 얘네 완전 전문가네요. 당연히 짱구는 철수, 수정이와 한 팀이 됐죠. 그렇게 짱구는 수정이 옆에 딱 붙어서 데이트를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철수의 지갑은 얇아져만 가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끝나나 싶었지만 마지막에 짱구가 라스트 팡을 날립니다. 그 후로 수정이는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단역으로 사라지긴 베리베리 아쉬운 캐릭터인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나 사기칠 때 아니면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 짱구. 이런 짱구가 진심으로 눈물 흘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이 누나의 결혼 소식을 들었던 그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도 길 가다 이슬이 누나 발견. 반가워서 부르려던 순간 옆에서 남자가 다가오는데요. 이 남자 다정하게 케이크를 들고 대화하고 있네요. 급기야 둘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설마 남자친구? 짱구는 그 자리에서 좌절.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습니다. 명문을 모르는 짱구 아빠는 짱구를 달래주기 위해 목욕을 하는데요.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이슬이 누나를 뺏기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겠다, 어른이 되는 약을 먹겠다, 난리도 아니죠. 우리의 비정식은 이슬이 누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행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는지 모르는지 그 남자와 함께 방문한 이슬이 누나. 가운데 자리를 꽤 차고 꼬장이랑 꼬장은 다 부리네요. 더 싫은 건 타격감이 제로라는 것. 성격 좋은 이 남자는 태준 씨로 영국에 유학 갔다가 6년 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결혼하기로 했다고 결정타를 날리는데 짱구의 쿠쿠는 산산조각이 나죠. 태준씨가 결혼이 좀 이른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자 이슬이 누나는 둘이 힘을 합쳐 살면 괜찮다고 라스트 팡. 충격받은 짱구는 계속 심통을 부려봅니다. 이런 걸 섀도우복싱이라고 하나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에 돌아가려는 두 사람. 마중도 안 나오고 숨어있던 짱구는 달려나와서 축하한다고 소리지릅니다. 멋지네요. 능무순. 둘이 떠나자마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슬이 누나는 정말 결혼한 걸까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 이 둘은 사촌관계였죠. 와, 짱구가 비구슴을 줬네요. 수치스럽긴 하지만 의젓한 짱구의 모습이 감동인 에피소드입니다. 와르르맨션의 비주얼을 담당했던 배우경. 배우 지망생인데요. 오디션에서는 무대 공포증 때문에 번번이 떨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끄러운 행동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짱구를 보고 감명받은 배우경. 급기야 짱구를 스승으로 모시는데요. 극한의 훈련 후 오디션에도 극적으로 합격. 극단 기숙사로 떠나는 걸로 하차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완전 감동인데요. 떠나는 날 마중 나온 다른 이웃들과 달리 방에서 나오지 않은 짱구. 아쉽긴 하지만 자나보다 하고 떠나려는데 방에서 엉덩이로 작별 인사를 하죠. 그리고 방 안에서 혼자 엉엉 우는데요. 서로 각별한 사이여서 그런지 더욱 슬펐습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11기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TV에 카메오로 출연. 그 후 현재까지 종적을 감춥니다. 그 사이 배우로 데뷔했을까요? 짜자잔. 이게 배우경의 최신 근황. 요래설 기사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도 꽤 인지도를 쌓고 열심히 극단 생활을 하던 배우경. 하루는 길 가다 고양이에 정신 팔고 실수로 넘어질 뻔하는데요. 그 극단 간판 배우가 구해줍니다. 그런데 자세가 딱 의심하기 좋은 자세이죠. 그대로 파파라치에게 포착. 다음날 TV에 요래설 뉴스가 보도됩니다. 기자에게 쫓기던 배우경은 짱구네 집으로 피신하는데요. 덕분에 짱구네 집도 TV에 생중계되죠. 상대 배우도 감독과 함께 짱구네 집으로 피신. 기자들이 몰려온 짱구네 집은 순식간에 기자회견장으로 변합니다. 이 둘은 오해라며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제대로 연기를 하라는 감독의 다그침에 혼신의 연기를 펼친 배우경. 완벽한 재현에 놀란 기자들은 그대로 퇴장합니다. 전개 무엇? 이 에피소드도 재밌었는데 꼭 애니화되면 좋겠네요. 1년도 안 지났는데 최소 10번은 헤어질 위기에 처한 이 커플. 이니에 숨겨진 과거 때문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평화로운 오후 짱구네 집. 온 가족이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오래 갈 리가 없죠. 온갖 호들갑을 떨며 닭살 커플의 미니 등장. 오늘도 역시 헤어질 위기라며 엉엉 웁니다. 된장국에 호박 넣은 걸로 싸웠냐고 대수롭지 않게 물어보지만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미니의 첫사랑은 정훈이가 아니었고 첫사랑을 잊지 못해 아직까지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연. 그렇게 미니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처음엔 가볍게 인사만 나눴다는 두 사람. 꽃다발 선물을 시작으로 급격히 가까워져서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언제나 함께였다고 합니다. 커플티는 이때부터 입은 것 같네요. 마침내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된 이 두 사람. 결국엔 헤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전 남자친구가 모로코 지사로 떠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지낸다는 슬픈 사연. 그때 정훈이 울면서 달려오는데요. 모든 걸 감싸안고 가게
따뜻하지만은 청은 미니도 감동받아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사진을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되나 했는데 찢어진 사진을 보게 된 짱구 가족. 링? 유치원 때 사진이었죠? 유치원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호들갑 떨었던 겁니다. 이것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행복해 보이네요. 짱구가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 그걸 넘어선 영원한 우상 액션 가면. 액션 가면은 당시 인기 있는 전대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가면라이더, 울트라맨처럼 짱구 세계관 속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합니다. 소녀마법사 마리, 프린세스, 칸탐로봇, 부리부리 대마왕, 짱구 세계관 속 수많은 슈퍼히어로를 다 모아도 액션 가면은 이길 수 없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액션 가면이 실제 인물이라는 것. 사실상 연예인이나 다름없는데요. 그렇다면 한 해에 대체 얼마를 벌까요? 먼저 출연 개런티. 액션 가면 TV 시리즈는 주 5회 방영합니다. 회당 5천만원 잡으면 한 주에 2.5억, 1년이면 130억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영화도 한 해에 몇 편을 개봉하는데요. 두 편 정도 개봉한다 치고 편당 개런티 10억을 하면 총 20억, 출연 개런티만 150억이네요. 하지만 본업보다도 부업 수익이 훨씬 높다는 사실. 냉동라면 CF, 짱구 가족 잡는 현상수배 CF까지 출연하지 않는 CF가 없습니다. 개런티 한 편당 10억, 최소 10편 출연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도 100억. 다음은 로열티 수익. 짱구 세계관은 액션 가면이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마트와 백화점만 해도 액션 가면 이름을 쓰고 있죠. 굿즈는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액션 가면 피규어, 장난감, 코스튬, 책, DVD, 카드, 팬티, 가방, 우산, 도시락통, 운동화, 쓰레기통, 라면, 심지어 바디워시, 샴푸까지. 초대 가면라이더 벨트가 2년 만에 380만 개가 판매됐다는 거 아시나요? 개당 5만 원으로 치면 매출이 1900억 원. 여기에 로열티로 5%만 받는다고 쳐도 95억이네요. 액션 가면은 온갖 분야에서 굿즈가 넘쳐나니 한해 로열티 수익만 400억은 거뜬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인회부터 악수회, 외부 공연까지 각종 행사에도 참여한다는 것. 이 모든 걸 더하면 무려 700억가량. 이게 최소 기준이라 열심히 일하면 한해 1000억 원도 어렵지 않겠네요. 와! 역시 엄청나네요. 고뭉치 못지않게 출연횟수 알차게 쌓은 캐릭터가 있었으니 바로 유미씨. 떡잎상사 나올 때마다 등장해서 웬만한 캐릭터 뺨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영업부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죠. 고뭉치보다도 아래 연차인 신입사원입니다. 이처럼 영업부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유미씨. 고뭉치도 짝사랑해서 몇 번 작업을 걸었는데요. 상대도 안 해주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죠. 그건 짱구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잘 나오진 않지만 초반부에는 매번 꿈속에 등장해서 꽁냥꽁냥. 물론 꿈은 자주 꾸긴 했지만 손은 절대 넘지 않았던 짱구 아빠. 딱 한 번 선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하필 짱구 엄마가 임신했을 때 유미씨 때문에 이혼할 뻔한 사실 아셨나요? 오늘도 지옥철에 끼어서 출근하는 짱구 아빠.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가방을 뒤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같은 시각 이곳은 짱구네 집. 짱구는 아빠가 두고 간 편지를 읽는데요. 이건 유미씨가 보낸 편지. 처음 계장님을 본 순간부터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 그 엄청난 내용을 짱구 엄마가 보고 말죠. 큰일 났습니다. 짱구 아빠는 유미씨의 마음을 거절하려고 옥상으로 부르는데요. 유미씨 생각보다 엄청나게 끼를 부리죠. 말할 틈도 안 주고 스웨터까지 선물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결전의 시간, 집에 오자마자 죽기 직전까지 맞은 짱구 아빠. 그때 유미씨가 울면서 달려와 안아주는데요. 짱구 엄마는 부글부글. 그런데 갑자기 짱구 아빠를 곤잘레스라고 부릅니다. 응? 이게 무슨 상황? 알고 보니 어렸을 때 곤잘레스라는 원숭이를 키웠는데 그 원숭이가 짱구 아빠랑 너무 닮아서 그랬다고 하죠. 마음을 받아달라는 뜻도 죽은 원숭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그냥 그 마음을 받아달라는 뜻. 와. 심지어 막판엔 회사에서 가끔 곤잘레스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짱구 아빠는 자존심도 없는지 오케이 하죠. 이건 국내에도 미방용된 편인데요. 정말 멀쩡한 사람 없는 고담 떡잎시티. 유미씨도 이럴 줄은 몰랐네요. 빠방이들은 이슬이 누나의 원래 모습은 이렇지 않았다는 거 아셨나요? 그렇게 난데없이 성형설이 도는데 두둥. 브레이크. 이건 극장판 낙서왕국에서 짱구가 그린 이슬이 누나의 모습이고요. 이게 그녀의 원작 모습. 애니 버전과는 디자인이 완전 딴판입니다. 애니판에선 청순하고 천사표 성격이었다면 원작에서는 비슷하게 착하긴 한데 좀 더 똘끼고 화끈한 성격입니다. 왜 이슬이 누나만 원작과 애니판이 아예 다를까요? 애니판으로 오기엔 개성이 부족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시스루뱅 헤어스타일과 청순한 성격을 더했다는 게 학계 점심입니다. 확실히 원작에 비해서는 개성이 확 살아난 것처럼 보이네요.
바로 이 앞머리 덕분에 앞머리가 너무 특이해서 어떻게 보면 갈퀴 같고 어떻게 보면 탈모 같고 아무리 당시 유행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머리 스타일 때문에 미모도 너프당한 느낌이죠. 수지가 이시리 누나 머리 스타일 따라한 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용실 가는 에피소드가 방영됐는데요. 이런 머리도 상상해보고 이런 머리도 상상해보고 이런 머리도 오늘 이시리 누나 부리부리 좀 많이 보네요. 다른 머리랑 비교해보니까 원래 머리가 찰떡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단발머리 레전드 등장! 이 머리가 짱이네요. 단발잇을 응원해. 본명 사주라 27세 단짠한 주택가에 돌풍을 일으킨 방문 판매의 카리스마 등장. 출판사의 영업성적 5년 연속 1위에 빛나고 유아용 교재 시장에서 최대 판매 실적을 일으킨 물병자리 모태솔로 사주라. 물론 다 자칭입니다. 무려 1기에 첫 등장하는데요. 짱구한테 집 알려달라고 했다가 모델하우스에서 망신당하고 극딜만 당하다가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달 실적은 꼴등. 몇 번 등장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자칭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판매 여왕이지만 이렇게 짱구를 만난 이후로는 커리어가 제대로 꼬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하드카운터 옆집 아줌마까지 가세하며 제대로 굴욕을 맛보죠. 본인이 말하길 방문 판매의 기본은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잊을만하면 나타났다가 매번 여장남자 도둑으로 몰리고 쫓겨납니다. 5기의 마지막 등장 후 하찬 사주라. 15년 만에 16기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그동안 산속에서 멧돼지들과 함께 수련하면서 영업 능력을 갈고 닦았다고 하죠. 회사 자매품인 펫상품을 팔려고 온갖 필살기를 다 써보다가 안 넘어오니까 짱아랑 짱구 엄마 옷에 대게 세트에 차려비불 세트 흰둥이 사료까지 사은품을 마구 때려넣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 옆집 아줌마의 신고까지 먹고 경찰들에게 쫓기다가 멧돼지 스승님들을 타고 화려하게 퇴장합니다. 항상 퇴장시 키스를 날리는데 다들 소름돋아하는 게 길포이죠. 두 종종 등장하는데요. 운동기구, 공구 세트, 최근의 시대에 발맞춰 공범용도로 태블릿 PC까지 물론 뭘 들고 와도 못 팔지만요. 호구 출판사가 어디길래 문어발 사업 쩌네요. 가격도 생각보다 싸고 괜찮은데 이제 웬만하면 사주라.